신체가 가진 이 몸의 형태에 집중해서 했던 작업에서 조금 변화가 시작된 계기인 것 같아요. 감각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형태 너머의 감각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들의 작동을 관객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런 작업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무용수들도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안무가가 잘하는 게 있는데 왜 굳이 다시 새로운 실험을 하려고 해서 뭔가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실험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주변 전문가 분들도 저에게 한 기대치가 있었죠. 기류의자 같은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에게 많이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실 때 한편으로는 감사, 그것도 이제 제 작업이니까 감사하면서도 불편했죠.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그리고 저의 관심사는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속 가능한 안무가로서 그런 실험이라든지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것들, 그런 도전이라든지 무모함, 새로운 질문의 발생,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안무자에게. 왜냐면 그게 원동력이고 그 숙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궁금함에 대한 도전이 지속 가능한 작업의 힘이죠. 근데 그것이 생성되지 않는 작업이라는 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건 죽는 거잖아요. 고여 있는 거고. 그것을 스스로 못 견뎌 했던 것 같아요. 그보다 그 신작에 대한 접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호기심과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더좀 힘이 됐죠. 아, 해도 되겠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정도 관심이면은 계속 내가 뭐라 그럴까, 좀 지향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도전해봐도 되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게 된것 같아요. 사이의 형태는 많이 올리진 못했어요. 보다랑은 또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공간이 가진 어떤 생명력, 형태, 그리고 시간성에 대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미 공간이 존재하고 스쳐 지나갔을, 경유했을 것들, 그 사이의 형태를 감각하고 싶었고, 그것을 무용수한테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을 경유했을 법한 다양한 움직임들을 상상하고,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의 형태 시간을 준비하면서부터는 혼자 할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명확하게 섰던 것 같아요.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을 처음부터 같이 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리서치부터 같이 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 가지 책들, 물리학 책은 다 사다가 읽고 또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게 무엇인지,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은 결국 명명된 게 없고, 시간을 무엇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규칙일 뿐인 거예요. 그 관점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정보로 시간이 흐른다라고 명명하는 거는 예술가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오히려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재미있었고, 시간이라는 건 발생이라는 거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발생.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라는 게 다르게 감각되고 다르게 흐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결국은 저희는 이제 시간은 움직임이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다 이제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움직임에 주목을 했고, 시간은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발생시키느냐에 따라서 감각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실체는 없지만 실재하는 것. 네,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리서치를 하다가 분위기에 집중했어요. 분위기는 형태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위기를 감각하죠. 관객으로 하여금, 참여자로 하여금 그 안에서 무엇이 발동되도록 해보자. 그런 환경을 제시하고 만들자. 이제 그게 목표가 됐던 거예요. 관객들이 어떠한 사고를, 자유로운 사유를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말하려는 그 실체를 그 등장시키기 위한 오퍼레이터로서 존재를 하고, 그걸 작동시키는 오퍼레이터로서 존재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것들은 다 물질적이지 않은 감각들로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다 사라졌죠. QR을 작동시키면 그 안에 존재했던 다른 시간성 안에서 존재했던 무용수의 몸이 등장을 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다른 시간성 안에서 그 공간 안에 존재했던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싶었고 그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에 거주하는 거죠. 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무대에서 관객이 질문을 끊임없이 발생시키길 바랬어요. 그런 실험들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좀 충돌을 마주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때 그 시간의 형태의 시간에서 우리가 다 그 물질적인 것들을 배제하고 되게 비물질적인 것, 그런 것에 집중했던 이유가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성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저희는 보이지 않는 것과 싸우고 있잖아요. 대면할 수 없고 접촉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공포와 지금 맞서 싸우고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형태들 공연물에 대한 방식도 지금 다시 재고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작업하는 제 내부 안에서의 고민은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다룰 것인지 어떻게 더 어떤 관점으로 진화해야 되는지 어떤 변곡점이 있는지 이 안에선 되게 많은 질문들이 부닥거리고 있어요. 무엇이 춤을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과연 안무란 무엇인지 무엇을 다루는 것이 안무인지에 대한 질문 어찌 보면 되게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질문이 저에게 지금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해요. 춤이라는 것은 꼭 신체만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되게 시대적인 맥락의 고민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제 곧 공연을 앞두고 있어요. 극장도 하나의 몸체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 몸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내부에서 그 몸체를 또 작동시키는 또 다른 몸체들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극장이 가진 매뉴얼과 시스템을 좀 저항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게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도전들이 중심의 균열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예술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팬데믹이어서 더 이런 다름에 대한 이야기, 다른 접근에 대한 가능성들이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거죠. 네. 세상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너무 많은 안무가들이 있고 같이 공생하고 지금 같이 동료들과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안무가들 중에 그냥 윤푸름도 있었다. 그냥 동료들과 같이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너무 좋은 것 같고 제 안에서 계속 하고 싶은 의욕이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원동력이 자꾸 생겼으면 좋겠는 것 그거면 된 것 같아요.